안녕하세요. 5월 15일 금요일 3분 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은 여호와의 장막과 성전에 거할 자의 자격, 그리고 여호와 함께하는 자의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선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의 장막은 구약시대 배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막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회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서원을 갚으며, 고리대금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 모두 실천적인 측면인데요. 특별히 이웃 간의 바른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른 수평적 관계 또한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이 열 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인인 우리의 능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열 가지 모두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열거한 열 가지 덕목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맺어야 할 삶의 열매인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시선을 주께 드리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닮아가시는 모든 참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